코를 베르렀듯이 난 당신의 시를 읽고 그만 넋이나가 버렸습니다. 보들레르 이후 내 마음을 이토록 뒤흔든 시인은 당신이 처음입니다. 나는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 세상 이곳 저곳을 떠돌며 최대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, 투시자가 되기 위해,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면 날 파리로 초대해주세요. 당신의 답장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. 추신, 내 앞에 내 시를 동봉합니다. 침묵의 창공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? 자유의 목소리는 한 조각 꿈보다 나은 것인가?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? 산들바람에 안긴 나무들이 온몸으로 전율하는 소리, 풀리트 여린 흐느낌, 소용돌이 치는 냇물 속 조약돌의 조란 흔들림, 어렴풋이 스며드는 소리에 탄식하는 권태로운 내 영혼이 힘. 숲이 노래하고 바람이 속삭인다. 그것은 사랑이다. 쉴 줄 모르는 저주받은 방랑자여, 자연의 신비는 죽어버렸고 세상은 사랑에 목마르다. 너를 걷게 만드는 오만한 우수를 덜하기 위해 난 너에게 가리라. 얼어붙은 너의 가슴을 찢어내. 너를 위해 죽음이 찾아올 때면 늑대는 너의 야윈 시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리라.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 시간과 함께 너에게 가리라. 시간이 어서 나에게로 오라. 내 마음 사로잡을 시간이요. 고통과 두려움 하늘 위로 날아가고 황홀한 갈증이 혈관 속으로 번지는 시간이요. 그대여 그대여서 나에게도
네, 반갑습니다. 네, 좀 아까도 뵀었죠? 네, 뮤지컬 배우 정동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전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셨어요? 자,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네, 저는 뮤지컬 앵보에서 벨렌느 역을 맡고 있는 에녹입니다. 너무 잘생겼죠? 네, 빛이 납니다. 네. 자, 랭보, 저희가 사실은 내일 모레 첫 공연이에요. 네. 네, 그런데 이제 오늘 첫 음원, 저희가 음원이 아니고, 네, 넘버를 저희가 공개했는데. 처음 공개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보러 오세요. 네. 저희 뮤지컬 랭보는, 네, 대학로 TOM 아트, TOM 1관에서, 네, 2018년, 감사합니다. 못 받을 거예요. 2018년 10월 23일부터 네, 2019년 1월 13일까지 공연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. 또 초연이고 또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네네. 나름 글로벌 프로젝트라서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보시고 돌아가시면 마음에 큰 힘을 얻고 돌아가실 거예요. 그만큼 어떤 힘이죠? 그거 꼭 말로 해야 돼요? 자, 랭보 이행시 들어갑니다. 랭! 랭보 보! 봅시당 나도 할래! 랭! 네. 해, 빨리 해요! 랭면은 어디가 맛있죠? 죄송합니다. 안 할게요. 아, 왜 그래? 랭보 좋았잖아, 아까. 네. 네. 보! 보기만 했지 맛보진 않았습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들려드릴 곡은 하얀 달이라는 넘버인데요.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네. 네 편지를 받고 거침없이 그 어떤 말에도 구속받지 않고 시를 썼던 때가 떠올랐어. 그땐 애쓰지 않아도 머리 위로 별처럼 낱말들이 떠다녔어. 그럼 그것들을 붙잡아서 한 줄 한 줄 시를 만들어.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마침내 완성했을 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. 환희, 희열, 가슴이 벅차서 잠들지 않아도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. 이 시를 썼을 때도 분명히 그랬겠죠? 무슨? 빛나는 숲속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흐르는 말소리. 글씨를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요? 훌륭한 시예요. 거울처럼 깊은 연못 속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로 우는 바람. 그래, 맞아. 그땐 그랬어. 들려줘요, 당신 목소리로.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이여. 아, 꿈을 꿔야 할 시간. 별들이 달빛에 젖어 드넓고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. 아, 사랑스런 사람이여.
품을 거야 찬란한 순간 하얀 달 빛나는 숲속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흐르는 말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